첫 번째 사진,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더우덩창, 더우덩창. 자, 더우덩은 1등이란 뜻입니다. 이덩. 머리 두자를 쓰는데요. 머리는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높은 부위고 가장 높죠. 그래서 1등을 더우덩이라고 합니다. 창은요, 부두 창자를 쓰네요. 비행기의 객실을 의미하고 배는 선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객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1등 객실입니다. First class, 더우덩창. 다음은 商务舱, 비즈니스석인데요. 商务, 상무입니다. 비즈니스를 상무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商务. 그래서 商务汉语 하면은 비즈니스 회화요. 商务汉语. 비즈니스석, 商务舱, 商务舱. 다음은 이코노미석입니다. 经济舱. 자, 经济는 경제적인 거죠. 저렴한 것을 의미합니다. 他很经济 하면 그 사람은 되게 경제적이야. 이 말은 돈을 아꼈어. 이런 의미예요. 他很经济. 그 사람은 되게 경제적이야. 되게 절약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객실, 경제 객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코노미석입니다. 좀 저렴한 객실이죠. 네, 经济舱, 经济舱. 靠窗座位, 창가 좌석입니다. 자, 靠는 기대다요. 窗은 창문이죠. 그래서 창문에 기댄 창가 쪽이라는 의미고요. 座位는 좌석이에요. 靠窗座位, 창가 좌석. 자, 그러면 복도 좌석은 뭐라고 할까요? 走到座位죠. 走는 이제 걷다요. 걷는 길, 걸을 수 있는 길, 복도, 통로입니다. 통로 좌석, 走到座位. 자, 走到와 같은 말이 통到예요. 통到座位 하면은 역시 통로 좌석, 복도 좌석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말해 볼게요. First class 주세요. 주세요는 我要죠. 我要头等舱，我要头等舱。 비즈니스석 주세요. 我要商务舱，我要商务舱。 이코노미석 주세요. 我要经济舱，我要经济舱。 창가 좌석으로 주세요. 我要靠窗座位，我要靠窗座位。 자, 통로 좌석, 복도 좌석으로 주세요. 我要走到座位。 我要走到座位。